세월호 사고로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가 그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이틀 만에 알려졌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사고의 생존자나 피해자 가족들 혹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치유를 해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. 정동현 기자입니다. 그제 오전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곳을 지나던 화물트럭 기사가 차 안에 있던 김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발견되기 하루 전인 26일 밤 개인 사무실에서 가족들에게 전하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. 다른 유가족들은 김 씨가 세월호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뒤 남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며 갑작스런 비보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약을 그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매일 가지고 다닌다는 건 몰랐어요.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내면적으로 이제 자식을 잃은 그 부분을 항상 그 마음속에 담고 있죠. 김 씨의 빈소에는 청와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.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 씨의 장례를 세월호 유가족장으로 치르고 싶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정동현입니다.